신씨.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? 일어나요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나 좀 받아주면 안 돼요? 서주 씨.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. 좀 있어요. 술 깨는 약 사올게요. 이게 무슨 꼴이에요? 바디드 정신을 못 차렸어요? 강태희는 그냥 복수하려고 아가씨랑 결혼하려다 버린 거예요. 지금 사무실에서 나왔나? 강태인을 왜 찾아? 무슨 상관이야? 무슨 상관? 나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내가 왜 니들 집안 때문에 이 꼴이 돼야 되는데? 최준혁이랑 네가 작당한 짓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. 남의 부모 목숨 갖고 그런 짓 해놓고 왜 강태인한테 매달리러 왔니? 그러는 너. 그렇게 비참하게 차인 강태인을 또 찾아와. 그러게 네 엄마 내 말만 들었어도 두 번 이혼은 안 당하지. 네 외가가 한지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한 회장한테 들러붙어. 그러다 안 되니 강태인 찾아와 술주정하는 척. 다 좀 받아줘요, 구걸. 다시 말해봐. 왜? 내 말이 틀려? 창원동 강태인 끝나니까 이제라도 강태인 죽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. 사장 되고 승승장구하겠다. 너랑 네 엄만 또 강태인한테 들러붙어서 살려달라. 너 같은 게 내 집안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두 집안 이렇게 되지 않았어. 내 탓하기 전에 네 몰골을 좀 봐. 얼마나 추잡하고 초췌한 꼴인지. 너랑 네 엄마 끝 참 불쌍하다. 나 같으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 텐데.